저는 원래 이 바이오틱이라는 회사를 1986년도에 제가 직접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만 39년 알카리 이온수기회사 바이오틱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작가라는 건좀 어색하죠? 예, 저희는 흔히 말해서 그 물을 특화시켜 기능수로 만드는 그런 걸 제조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알카리 이온수기 쪽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꽤 지명도가 또 있고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가장 그 리딩 회사로서 그 알카리 이온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건강에 있어서 물은 거의 전부죠. 많은 사람들은 건강, 뭐 10년이 되게 되면 다 가장 오래 이렇게 바라고 염원한 의사, 가족이랄지 개인의 건강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굉장히 쉽기도 하면서도 어렵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건강 관리하는 걸 특별한 걸로 관리를 해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또 좋은 뭐 약을 먹는다든지 뭐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한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거 우리 인체 70%가 물이고 우리 인간은 또 물을 먹지 않게 되면 바로 생리적으로 갈증을 느끼죠. 그래서 실컷 좋건 간에 사람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이렇게 마셔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함에 있어서는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 물을 관리를 잘하고 물을 어떤 특수화시켜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들이 생리적 현상과 더불어서 가장 그 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물을 이제 먹어주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하루만 세수를 안 해도 얼굴에 뭐가 나고 막 잠이 안올 정도로 갈증이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 내부도 물을 먹어가지고 그걸 하나의 씻어주는 기능, 깨끗하게 해주는 기능이 물의 가장 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의 뭐 역할이 뭐 이거니 저거니 하지만은 물은 뭐 씻어주는 역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생리 활동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텍은 물을 이걸 어떤 기능성을 부여를 해가지고 그걸 다른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한게 아니라 순수한 물 자체를 이제 이 전기 분해를 시켜가지고 물에다가 어떤 물을 디자인하고 물에다가 어떤 특수한 성능을 부여해서 건강을 또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의료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의료기로도 허가를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물은 뭐 우리 알칼리 이온수처럼 기능수가 됐든 어떤 물이든 간에 물을 하루에 한 1.5리터에서 2리터를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젊어서는 모든 게 순환이 잘 되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 지나고 50대, 60대, 70대가 되게 되면 물을 꾸준하게 먹고 그래서 물을 건강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았던 사람들하고는 얼굴이 다르게 달라요. 그래서 물을 꾸준하게 많이 드시게 되면은 거기가 70이 돼도 어떤 뭐 특수한 어떤 약을 먹은달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약을 먹은달지 이런 것이 현격하게 낫다. 그리고 이제 저를 보더라도 우리 친구들이나 이거 많이 요즘도 가끔 만나는데 대조를 해보게 되면 제가 그 친구들보다는 다들 보면 한 10살 적어 보인다 그래요. 그럼 역시 나는 비결이 물을 이렇게 기능화시킨 제가 만든 물을 알칼리 이온수물을 꾸준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바로 이제 갈증이 느끼죠. 갈증이 느끼고 얼른 나타나는 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잠이 와요. 정기 집중이 안 돼요. 자꾸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물이 대사작용을 하면서 각 조직 세포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또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또 많은 대사 그 산물인 찌꺼기 노폐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들을 전부가 또 배설을 해준다 할지, 이걸 총 합쳐가지고 우리는 생리활동이라는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그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정말로 갖다 말 그대로 집중이 되는데,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은 얼른 또 물을 먹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소변을 봤을 때는 소변 색깔이 약간 좀 누렇달지, 아니면 심할 때는 이제 붉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몸에서 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그러니까 소변 색깔이 맑게 나올 정도로, 오늘도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물을 2리터를 먹어도 소변 색깔이 맑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 컨디션이 좋은 날은 오늘 물을 한 1.5리터 먹어도 소변이 맑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변의 색깔을 보고 우리는 현재 내 몸이 피곤하다, 내 몸에서 많은 노폐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소변을 보신 다음에는 한번 그 색깔을 보는 습관을 가져주고, 그랬을 때 약간 탁하게 나온다 하게 되면 물을 그만큼 보충을 해서 하게 되면은 또 병원에 갈일 혹시 줄어듭니다. 약 먹은 일 줄어들어요. 예, 이제 명목상으로는 현재 우리 식약처에서 알칼리 이온수기가 허가가 난게 위장병 계통에 그 특히 요즘 많은 소화불량하고 위장 이상 발효 또 이상 과다 만성 설사에 이걸 치유하고 개선시킨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의료기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환자만 그런 사람만 먹는다 그러게 되면 알칼리 이온수기는 좀 가치가 좀 덜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먹는다기보다도 어떤 건강 보조제로서 일상적으로 이걸 습관에 해서 드셔주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 몸이 피곤한다는 건 산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알칼리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걸 중화를 시켜요. 화학적으로 산과 알칼리가 만나면 중화가 된다지 하고 또 우리 몸에서는 그 항상 이 사람은 산소 동화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도 일정 부분에 남는 잉여산소가 있어요. 그게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체를 피곤하게 한달지, 뭐 세포를 돌연변이를 유발한달지, 각종 그 질병의 원인이다 하는 것들이 요즘은 많이 이렇게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칼리 이온수 물에는 전기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증기 쪽에서는 다량의 수소 분자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수소 분자가 금방 대기적으로 날아가는데 물에는 가둬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수소 분자가 풍부한 물을 우리가 먹어주면 인체 내에 들어가서 바로 활성산소하고 결합을 해갖고 H2O로 만들어갖고 배설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어떤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만 먹는다기보다는 일상적인 사람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의 건강 보조제로서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물처럼 먹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알칼리 이온수를 먹게 되면은 어떤 환자 한 사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는 보면 식구가 여러 명입니다만 다그 사람들 제각각 몸 상태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당이 안 좋다 할지 어떤 사람은 뭐가 안 좋다 할지 이런데 이제 그러면 다 따로따로 그 약이라 그러면 먹어줘야 되는데 물은 전 식구 같이 생활해도 가장 핵심적인 거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도 한 이틀 3일만 안 씻으면은 바로 이제 모종이 발생한다 할지 막 그렇다지 하죠. 마찬가지로 물은 어찌됐든 씻어주는 역할이 인체 내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씻어주고 깨끗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피부나 이런 세포나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어떤 목적성을 갖고 먹은 알칼리 이온수를 목적성을 갖고 먹는다 하게 되면 이 영역이 좁아지는데 일상적으로 그냥 알칼리된 물이다. 그 다음에 수소가 풍부한 물이다. 그 다음에 환원전이가 아주 높은 물이다. 이런 물을 섭취를 함으로 해서 그런 이제 건강에 그 도움이 되고 그런 물이다. 그렇게 접근해서 먹어주는 것이 훨씬 더 결과는 좋은 결과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